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2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이 세 가지 네. 원리 네. 그중에 첫 번째로 저희가 카스트 네. 네, 카스트를 한번 좀 살펴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 사회의 어떤 발달 단계에서 뭐 브라만의 시대 네. 그다음에 크샤트리의 시대 바이샤의 시대 수드라의 네. 시대까지 이제 돈 다음에 정신 종교의 네. 세계로 이제 간다 네. 이런 이제 의미로 먼저 카스트를 좀 알아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과 에이지 연령이죠. 연령 네. 이걸로 이제 또 보는 거죠. 네. 네. 사실 이렇게 성이라든지 네. 뭐 연령이라든지 그리고 카스트 이런 식으로 사회와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문화 인류학에도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사회 조직의 어떤 파트를 보면 그게 상당히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좀 더 거시적 시각에서 네. 인류 역사 전체와 동서고금을 한 망라해 보자 뭐 이런 지지 같습니다. 네. 그 성모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짐작할 수 안 있겠습니까? 남성, 여성 이렇게 두 가지 성인데 네. 그러니까 이 성모델은 아까 카스트 모델 같은 경우가 힌두 사상에서 가지고 왔다면 성모델은 남성과 여성이니까 네. 중국의 음양, 음양설에서 가져온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음과 양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성과 여성 이런 네. 것들을 대변한다는 거죠. 보통 뭐 그러면 여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남성은 양이고. 편견은 아니겠죠, 제가? 아, 편견은 아니고 네. 이건 뭐 차별의 논리는 아니고. 그 플러스가 더 좋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플러스가 두 개 항상 있어야 되는 네, 거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성적인 부드러움 뭐 그리고 통합적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음은 결국 뭐냐면 나와 주변을 좀 하나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관계를 지어가 보려는 그 경향이 강하고. 그런데 네. 양은 나와 주변을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 보려고 한다. 그리고 거리를 두고 떨어지니까 그 대상을 이제 뭔가 대상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분석해 보려고 하고 해부해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음과 양이 남성과 여성도 되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동양과 서양도 되겠죠, 그죠? 우리 예전에 생각의 지도라는 책도 했습니다. 리처드 니스벳. 아, 바로 탁 나오십니다. 네. 책만 얘기하세요. 저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그런 식의 동양에서는 예전에 그때 한번 했지 않습니까? 뭐 관계로 보고 서양에서는 좀 범주화 시킨다, 카테고리, 그죠? 이런 것들로 본다고 했는데. 자, 원숭이와 소와 바나나 세 개 있습니다. 어떤 걸 연결할 겁니까, 정민이야? 원숭이와 바나나와 소. 원숭이랑 소를 연결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너는 서양인이야. 서양인이죠. 이제.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고가 좀 이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를 개인 그러니까 좀 분리하고 관계에서 분리하고. 아, 그래요? 네, 좀 이런 식의 사고. 그래서 전 계속 나는 약간 남자처럼 생각하나 이런 걸 혼자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 남성,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칼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가 네. 말하듯이 남성에도 아니마라고 해서 남성에 숨겨진 여성적인 어떤 원리가 있고 네. 여성도 아니무스라 해서 남성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뭐 극양, 모든 게 양으로. 채워주고 모든 게 이런 거는 삼라만상이 없다는 거죠. 음과 양이 네. 적정하게 섞여가지고 배합을 해가 배분에 따라가지고 약간 비중의 차이가 좀 있을 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삼라만상이 생겨나고 네. 변화하고 소멸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성모델에 따르면 인류는 선사시대의 음과 여성의 단계를 거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역사의 초반에 보면 어떤 모신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신을 아주 숭상하잖아요. 네. 서양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 가이아. 가이아. 그러니까 그 가이아 여신과 결국은 네. 가이아 여신의 손자 제우스가 결국 투쟁하는 걸로 나온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결국 가이아 여신이 자기 아들 크로노스가 자꾸 손자를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가이아가 가르쳐줬단 말이죠. 제우스는 네. 안 잡아먹히게 해라. 그래서 돌멩이를 레아가 주고 제우스는 크레타스에서 키워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결국 저 지하 무적행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또 가이아가 왜 우리 아들을 집어넣지? 그렇게 해서 결국 티폰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결국 제우스하고 투쟁을 하고 제우스는 최종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네. 올림푸스 동산의 주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바로 여신에서 음에서 양으로 가는 것들을 나타낸 거 아니냐. 고대 여신 중심에서 네. 남성적인 네. 남성적인 시대로 이제 바뀌었던 그렇죠.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던 시대. 그렇죠. 근데 사실 양은 전사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상인의 시대 노동자 시대. 뭐 노동자 시대는 이제 여성이 더 이상 못할 일이 없잖아요. 많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양의 시대의 원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온 거죠. 근데 이 새로운 어떤 정신 종교
두 번째 시대에서는 네. 이제 양성이 같이 함께 통합하는 시대로 갈 것이다. 음에서 양으로 다시 이번에는 음양이 양성, 같이 가는 시대 갈 거다. 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 그건 우리가 뭐 좀 봐야겠습니다만 네.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하여튼 인류 같은 경우가 뭐 이런 이 음과 양으로 볼 때 네. 이 사람이 그러면 양성적 미래라는 게 과연 뭔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양성적 미래라는 게 좀 애매하게 다가오잖아요. 네. 어떤 게 양성적 미래인지. 네.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시대, 여성의 원리. 요즘 사실 페미니즘 해가지고 여성의 원리가 더 많이 존중받고 오히려 더 선전되고 있는데 이 양성의 시대가 과연 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둘이 양... 함께 가는 거. 그게 어떻게? 싸우지 않고. 양성의 시대가 어떻게 가느냐? 네. 아, 양성은 결국 통합 아닙니까? 네. 플러스 시대. 마이너스가 아닌 나누기가 아닌 곱하기와 더하기의 시대다. 그래서 예. 2 곱하기 안 된다. 4 곱하기 4. 그러니까 시너지 시대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죠. 네. 시너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은 양의 시대 말기라 이거죠. 양의 시대. 아, 네. 예. 그러니까 말기가 되니까 그 이를 말기에서는 양의 특질 모든 걸 부정하는 경향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어떤 여성주의자들 보면 남성적인 모든 것을 다 거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저자 토버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자체가 이게 뭐가 모든 것이 선이고 모든 것은 악이다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양의 시대의 가장 특징이라는 거예요. 흑백 이분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바로 양의 시대. 예를 들어 여성이 그렇게 말하면 그건 남성이 쳐놓은 논리적 덫에 가둬지는 거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 틀에서 못 벗어난 거잖아요. 결국 이분법 틀에서는 못 벗어난 네.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 사고를 극복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남성 사고로 해결한 것밖에 안 된다. 옷만 바꾼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이거 나중에 100분 토론 가서 써먹으면 되겠다. 더 이상 안 나간다 이제. 그러니까 남성의 시대를 끝내자는 네.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의 틀이 사실은 또 남성의 것이 이분법이니까 이분법적 사고다. 좋고 나쁘다가 구분하는 게 바로 그 남성주의 원리의 특징이잖아요. 여성은 아까 말했듯이 전체적으로 통합. 보고 통합으로 보거든요. 봐봐 지금 출력을 통해서 한번 연습했잖아요. 안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향후 도래하는 시대는 어떻든 지금 양의 특질이 강하니까 네. 예전에 어떤 여성의 원리, 음의 원리가 좀 많이 보충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뭐 단순하게 남과 양이 아까 말했던 기계적 통합이 아니라 공존하고 조화라는 것들이 되지 않겠나.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그 페미니즘에 하여튼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거죠. 그 음과 양의 조화의 시대에서 네, 그 바로 음과 양의 조화의 시대를 여는 게 페미니즘의 역할이 그 조화의 시대를 열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이 결국 60년대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참정권을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면서 생겨났지만 네. 20세기 중반이죠. 60년대 아주 이제 폭발적으로 꽃을 피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예전에 또 책을 다 했네요. 시몬 드 보바르의 네. 제2여성도 하고 그다음 뭡니까 베티 프리단의 여성의 신비도 뭐 나오고 60년대 하여튼 이게 꽃을 피웠거든요. 네. 근데 재미있는 게 바로 왜 이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주요한 동력이 되냐면 이 페미니즘이 나오면서 소수파 운동들이 힘을 얻었단 말이죠. 소수파? 예를 들어가지고 성적 소수자라든지 네. 동물 보호 운동이라든지 흑인 인권 운동이라든지 환경 운동이라든지 네. 이런 모든 운동들이 오히려 이 페미니즘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좀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즘 진짜 우리가 맨날 언론에서 다루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파이어스톤이라고 성의 변증법을 지은 작가를 인용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역사에서 왜 이제 그 페미니즘이 중요하냐면 이 파이어스톤의 이야기입니다만 역사를 결정하는 요소는 경제력이 아니라 오히려 성차별이 역사를 지금까지 결정해왔다는 거죠. 페미니스트의 혁명이 궁극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회주의 쪽 관점에서 보면 노동자가 역사의 주체고 역사에서 이제 혁명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모든 계급 격차를 다 없앨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궁극의 혁명은 여성이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궁극의 파업, 노동자가 파업하면 이 세상을 멈춰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여성이 파업을 하면 이 세상이 진짜 멈춘다는 거죠. 성파업 있지 않습니까? 남성이 파업해도 세상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안 되나 그거는? 남성 파업이 안 되나 남자들은? 네. 예전에 히랍 희극에 보면 네. 누구였냐? 아리스토파네스
아리스토파네스 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여성 성파업이 나오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계속 전쟁을 하니까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두 도시의 여성들이 다 이제 파업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실은 결국은 이 이런 것 같아요. 남녀 간에 결국 그 격차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꿨는데 네. 자기 자신을 못 바꾼 경우가 많잖아요. 세상은 바꿨는데 자신은 못 바꾸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전에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하고 나서 네. 트로츠키라고 혁명에 아주 두뇌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레닌이 이제 지도자가 되었고 트로츠키와 스탈린이 어떻게 보면 후계자 경쟁을 했죠. 네. 우리 동물농장에서 나온 바로 그 나폴레옹이 스탈린이고 또 다른 그 쫓겨난 짐승이 하나 있잖아요. 걔가 이제 그 트로츠키거든요. 근데 이 둘이가 하는데 트로츠키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이제 혁명을 하고 나서 식당을 갔단 말이죠. 레스토랑을 갔단 말이죠. 다 레스토랑 갔는데 야, 이 레스토랑에 너무 음식이 잘 나오고 너무 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이걸 먹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혁명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1년 후에 다시 그 장소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랬다고 하잖아요. 아, 왜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냐고. 왜 이렇게 불친절하고 왜 이렇게 이 서비스가 안 좋지? 똑같은 곳을 갔는데요. 네. 그만큼 젖어버렸다는 거죠. 권력이 젖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바꿨는데 나 자신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아주 좋은 명분으로 여러 가지 어떤 권력을 잡았는데 네. 실제로는 또 권력에 도취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역사에 사료 남은 경우도 많잖아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이제 페미니즘 논리에 따르면 그 근본적인 것들은 내 속에 남아 있는 그 흔히 말하는 남성의 어떤 지배적 속성이라든지 권력을 탐하는 속성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결국 성 차별이라든지 성 격차가 작용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어떤 혁명을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지배계급이 등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역사에 많죠. 우리가 뭐 역사뿐 아니라 네. 뭐 예전에 한번 우리 그 과두제의 철칙이라는 제가 용어를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네. 어떤 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나 노동운동을 하고 남을 위한 행동을 하자고 했는데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면 결국 그 조직에서는 조직의 지도권을 잡은 사람들이 결국 그 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오히려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지도부는 항상 소수가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참 그게 참 묘한 참 아이러니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면 그럼 방법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페미니즘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페미니즘이 모든 것들에 추진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성적인 것만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은 다른 혁명들보다는 아주 평화롭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혁명들보다는 다른 혁명들은 사료, 피와 그렇네요. 뼈가 막 부서지는데 피가 뿌려지고 뼈가 부서지는데 네. 그래도 이거는 뭐 무슨 아마존에스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 좀 그 좀 더 온화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냐. 물론 뭐 여기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페미니즘이 단일하지가 않거든요. 페미니즘 자체가.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원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딱 남녀가 되게 갈라진 이런 상황, 좀 갈등적인 상황을 이렇게 뭔가 부각시키는 그런 용어로 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잖아요. 네. 근데 원래 출발은 인식은 되게 좋은 취지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취지는 좋다고는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서만 네. 이 남녀 간의 이 갈등이 심해서 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내가 뭐 페미니스트든 아니든 어쨌든 딱 페미니즘 하면 뭔가 딱 남녀를 갈라놓는 단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그렇지. 그거는 아, 그래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 이제 거기 이제 그만큼 네. 다양하다는 거죠. 이 견해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정 위원님 말씀처럼 네. 그걸 이제 대립적이고 분열적으로 인식하는 페미니즘이 있고 네. 또 이제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페미니즘이 있는데 그 근본적으로 이제 페미니즘을 규정하자면 그 뭐 제가 저도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한 누군가의 어떤 역할, 어떤 집단의 역할로만 존재하는 여성이 하나의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로 나는 이제 내가 살고 싶다. 네. 그리고 또
그 지금까지 어떤 그 결국은 뭡니까 욕망이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엄마의 욕망, 아내의 욕망들을 항상 해서 가장 뒷자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왜 그렇게 계속해서 항상 밀려나야 되고 항상 묵살받아와야 되고 무시되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욕망을 직접적으로 이제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체는 결국 한마디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수자의 어떤 권리 회복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서 이거 자체를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지금까지 짓밟힌 나의 권리를 찾겠다. 이거에 대해서 안티를 걸면 그건 어떻게 보면 정신의 명령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지금 갑자기 정방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꿈틀꿈틀 드는 생각이 제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가 아닌, 누구의 엄마가 아닌, 누구의 딸이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건데 그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고 네네. 그냥 그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저는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스트예요 이런 말은 못 하겠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네. 자 우리가 자 지금 그 말씀 맞잖아요. 나 한 개인으로 살아가고 싶고 나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는 다르게 생각하고 싶다. 네. 이건 인간의 권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한번 보자 이거죠. 역사 시작된 이래 인간이 이제 문명을 만들었잖아요. 사회 조직을 만들고 가족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어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아까 말씀한 카스트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집단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네. 그 집단 한 구성으로 존재하는데 그 집단의 구성으로 존재하는 것에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나는 이제 내 개인이오라고 말할 때 이게 과연 승립하는 것인가 이거죠. 내 개인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들은 항상 우회적으로 우리는 집단 생활을 한다는 건 뭡니까?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욕망을 직접적으로 충족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좋고 아니면 내가 저 뭐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냥 내 욕망을 한다고 내가 바로 가서 먹고 예전에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만화에 나오듯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몽둥이에 때려가지고 머리채를 갖고 이런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룰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우회적으로 욕망을 그 사회가 추구하는 규칙에 맞춰가지고 한다는 전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나는 이제 해방을 선언하고 나는 그리고 이제 욕망을 직접적으로 충족하겠다고 선언할 때는 이건 사실 지금까지 또 갖고 왔던 사회 기본 룰하고 또 정면 충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좀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적으로 제 새로운 어떤 남녀 어떤 그 양성의 원리가 이제 그래서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 전부 다 집을 나온 로라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남자한테는 자신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뭐 표현하는 거를 뜻하는 남자들은 그 범주를 만들지 않고 왜 여자들은 자신의 욕망과 권리를 당연하게 주장하는 거를 또 페미니스트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고 또 이 페미니스트라는 거 안에서 갈등을 만들어서 뭔가 이런 페미니스트면은 뭔가 사회적으로 약간의 시선을 받는 이런 거 자체가 부당하다 이거죠 저는. 이해하셨죠 두 분? 네네. 아, 뭐 저는 뭐 이쪽 분야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예. 저의 많이 약해지셨네요. 아, 저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아니 그 뭐 남성이 기득권자로서 예를 들어 보자면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할 통치를 하게 만들고 네네.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니까. 우리의 어떤 지금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안 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아까 말씀대로 근데 결국은 개인으로서 인간은 항상 그 집단으로서 그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지 그것을 한쪽으로 완전히 끊는다고 해서 끊어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지점이 이제 결국은 각각의 영역이 따라 다르니까 각각의 지혜를 찾아야겠죠. 네. 저 좀 억울한 게 좀 많았던 모양이죠, 우리 정민현님. 네, 저는 진짜 억울한 게 많아요. 뭐 그렇게 억울해? 아, 그냥 뭐 그런 관계 막 뭐 이런 그러니까 막 저희 시댁 물론 좋으시지만 그러니까 막 제사도 그렇고 그런 거 자체가 네, 하나하나 네. 다 되게 부당하다고 느끼는데 네. 이거를 부당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네. 손가락질을 받는
세상이니까 아직은 그런 게좀 많이 답답하죠. 뭐 양성 이제. 근데 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또 그래 너는 페미니스트야 이러면서 나를 또 두 번 욕을 하니까 나는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근데 그건 뭐 네. 저도 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네. 한 남충이냐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하니까 너무 억울하죠. 그럼 뭐 그런 억울함들은 우리가 네. 다 안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음이 넓으시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죠. 뭐 네. 여기 보면 페미니즘도 단일하지 않다. 여기서 유한을 좀 얻어 보시죠. 굉장히 스펙트럼 네. 넓어요. 그러니까 뭐 네. 거기서 아주 레디컬한 네.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지금 네. 우리 정민님 말씀처럼 네. 어떤 분은 어머니란 짐에서 여성을 해방해야 된다. 여성을 해방돼야 된다가 있고 또 어떤 네. 분은 모성이야말로 여성을 남성보다 오히려 우위에 서게 한다. 그러니까 이 모성을 계속 강조해야 된다. 그럼 모성만 갖고도 이렇게 막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페미니즘은 이론이고 레즈비언이즘은 실천이다.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예 남자가 필요 없다는 그렇죠. 쪽은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예전에 90년대 그 중반에 네. 우리나라 이제 그 이화여대 여성학과 대학원 중심으로 그 또 하나의 문화라는 잡지가 나왔거든요. 또 하나의 문화 같은 경우도 좀 여러 권 읽다 보니까 그 결국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 여성의 어떤 그 오르가즘이라고 해야 될까 성적 어떤 여러 가지 이거를 전개를 하면서 네. 결국 그 이제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오르가즘의 주체가 아니라 오르가즘의 어떤 그 핵심 부위가 뭐 바기나였는데 그 최근에 그게 어떤 뭐예요? 바기나? 아, 바기나가 뭐예요? 바기나는 굳이 바기나? 박이나 씨는 저 따로 저 그 학생분 계시고요. 네. 버자이너. 그러니까 네. 버자이너? 보통 뭐 그 어머는 뭐 같겠습니다만 네. 질. 쉽게 얘기하자. 질 질. 네. 정방님 그냥 질이라고 하시면 네. 되지. 노 딱 붙을까 봐 질이 저속합니까? 노란 딱지 붙을까 봐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그 근데 거기서 네. 결국 이제 클리토리스 중심주의로 바뀌더라고요. 붙겠다 붙겠어. 네. 아 이런 걸로도 붙어요? 의학 용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네. 아니니까 우리는 네, 의학 용어도 붙더라고 가끔. 아 그렇구나.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게 되겠죠. 레즈비언이즘은 네. 실천이다면 그렇게 될 건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자세 자체가 비동성애자 여성을 분리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 전체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부일처 페미니즘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네. 분은 좀 더 자유로운 페미니즘을 하자. 그러니까 다 다르고 포르노 같은 경우도 많이 달라요. 어떤 분은 여성을 정말 성적 대상으로 상업화시키니까 이 포르노를 박멸해야 된다. 이런 페미니즘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 자체야말로 언론 자유 없애야 된다. 언론 자유에 족쇄를 쳐야 된다 하는 그 흔히 말하는 좀 극우파들의 그 극단적인 어떤 정치 세력들에게 그 똑같이 손들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자체를 가지고 뭐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그거는 저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저희들 관점에서 바라보는 페미니즘이고 이게 뭐 빙산에 우리는 일각 정도만 우리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네. 예, 말할 수 있는 성소수자를 예.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페미니즘 내에서도 아주 다릅니다. 예,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포용적이기도 한데 여튼 뭐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페미니즘이 앞으로 올 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결국 뭐 이 여성이 그 페미니즘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의식에 지금 자극을 받았잖아요. 변화를 받으니까 안 그러면 남성이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요. 이대로만 이대로가 좋은데 굳이 나서가지고 뭐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의식의 변화를 겪은 여성들이 그 당연히 같이 그 상대 어떤 살아가는 파트너인 남성에게 이런 변화된 모습들이 전파가 되니까 남성들도 네. 결국 그 낡은 틀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페미니즘 자체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제 향후 다가올 시대가 양성의 어떤 원리로 가는 시대가 된다는 게 그래서 페미니즘 역할이 거기 있다는 거죠. 네, 쉽지 않았죠. 네. 아니 근데 사이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 뭐 이거에 따르면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진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또 해야 되겠죠. 과연 그러면 성과 사랑의 모델은 어떻게 바뀔 건지. 이건 좀 흥미 있습니다. 어떻게 과연 우리 미래에 네. 사람들은
사랑하고 또 관계를 맺을까? 그러니까 이게 음양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음은 기본적으로 같이 있으려고 하잖아요. 같이 통합되려고 하고 네.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양의 이치는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분리되려고 항상 하고. 분리되려고 하고 대상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합쳐질까요? 난 진짜 양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네. 아, 그래요? 전 계속 떨어져 있고 싶거든요. 난 음인가 봐, 그럼. 오히려 바뀌었네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이런 같아요. 보통 양의 시대에서는 남녀가 네. 서로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 남성은 뭐 여기서 좀 경멸적인 표현을 담아가지고 상대를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 성적 애착이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하고 독점하는 동안에도 다른 상대하고 성교섭을 끌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좀 반대 경향이죠. 네. 상대와 깊은 관계를 선호하고 하여튼 파트너가 될 상대와 어떤 성교섭을 하기 전에는 특별한 애착 안 가진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한번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아주 깊은 집착을 띠게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헤어질 때 여성들은 상당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이 상대에게 집착하는 동안에는 다른 상대와 성교섭을 안 한다는 거죠.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의 경향이 강한 남성은 환경에 집착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내 이 여성하고도 다 얼마든지 다른 환경을 추구하는 거 있고 음의 경향이 강한 여성은 환경에 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에 새로운 남자, 새로운 어떤 파트너 바뀌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그 관계가 로맨틱하게 시작돼도 결국 둘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네. 일부일치의 근본적인 한계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네, 네.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조선시대는 일부일처 다첩제, 첩을 두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남성이 좀 더 유리하니까 네. 그런 욕망을 좀 풀었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남성이 어떤 그 어떤 파트너와 사이에서 성적 괴리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떨어지려고 네. 하는 거라고. 네. 여성은 성적으로 좀 집착하는 거잖아요. 같이 이 사람은 한번 내가 성적 관계를 맺을 테니까 계속 가야 돼. 이런 것들이 융합되는 양성 시대에 온다. 이렇게 보네요. 융합된다 이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네, 좀 쉽게 남성, 좀 얘기해 예,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네. 자기 이제 파트너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파트너가 갑자기 아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누구하고 관계를 가졌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너 말고도 누구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 같으면 바로 질투심이 폭발하거나 완전히 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대부분의 지금까지 양의 시대 살인 사건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치정이죠. 돈과 치정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질투심이 폭발된다든지 배신자로 부르고 이런 시대가 안 올 거라는 거죠. 나의 시대가 오는 거네. 아 그렇네요. 진짜. 그토록 원하던 시대지만 2000 아까 150년에 오신다고 했어요. 아니 2000 온다고. 한 2050년. 2050년부터 150년은 새로운 인류가 완전히 나타나고 2050년은 정신 종교 투의 시대가 이제 네. 약하기 때문에 30년 뒤면은 뭐 할아버지인데 뭐 이제 서서히 이제 선구자들이 나타날 겁니다. 네. 네. 이미 나타났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나타나는 게 그 주도하는 흐름은 여성이 네. 될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흐름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 경향은 결국 이제 바이섹슈얼의 증거로 나타날 거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의 어떤 일반적인 이성애자보다는 네. 이성과 동성을, 다 같이 넘나드는 바이섹슈얼이 그러니까 그 시작은 대체 누구 하냐면 여성이 먼저 시작한다. 바이섹슈얼과 다자간 연애가 좀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동료라든지 우리가 네. 이제 친구의 우정이라든지 가족과의 어떤 유대감 이런 것들이 성적 관계의 핵심이 될 거다. 지금까지는 성적관계 핵심은 독점욕과 정복욕이잖아요. 네. 남성의 정복욕과 여성의 독점욕이 어울려져가지고 이런 남녀의 어떤 그 관계가 형성되는데 네, 네, 네. 앞으로는 그게 독점적인 어떤 틀들이 무너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일종의 뭐라고 해야 돼? 그룹핑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하나의 네. 자기를 중심으로 그룹핑 자기를 중심으로 네. 내가 동심원을 그리게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있는데 이제는 요 안에만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동심원이 자꾸 물결이 이제 커져가듯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정확히 어디냐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지는 네. 거죠. 그럼 한 남자 4명에 여자 3명이 한 그룹이 돼서 같은 가족처럼 생활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런 시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시험들을 하고 네. 있죠. 네. 폴리아모리 형태로. 네. 그러면서도 이 질투라는 감정이 그렇게 인간의 본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근데 뭐 우리가 지금의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그 어떤 유교적 윤리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윤리라는 것들은 사실은 농업 시대 이후의 윤리지 않습니까? 네. 농업 시대의 윤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잉여 생산을 발생시키면서 가부장이 만들어지고 가부장의 핵심은 내 핏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철저하게 단속해 왔는데 네. 그것들이 산업화가 되고 지금 정부화가 되면서 계속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예전에 그 영국의 그 기든스 같은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21세기 인류는 지금까지 어떤 시대의 인류들보다 네. 인간들보다 많은 성적 교섭을 가질 거다. 더 많은 상대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런 것도 보여집니다. 예. 네, 얼른 그 세대가 빨리 도래하기를 바라면서 아마 그런 시대가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 체력이 필요하실 겁니다. 힘이 떨어지죠. 그럴 땐 바로 소백지향 홍삼과 함께 여러분의 면역력 키우시고 여러분의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네, 지름길이네요. 챙겨야 돼요. 네.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가 있는데 소백지향 네. 홍삼의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일당백을 듣는 분들 가운데 싱가포르에 계신 분이 무역업을 하시나 봐요. 근데 듣고 소백지향 홍삼을 우리 싱가포르로 좀 보내주세요. 수출해주세요. 그래서 홍삼을 바로 수입하기로 하셨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소백지향 홍삼 잔치 겸해서 네. 요즘 또 이벤트 합니다. 2,500원 결제하시면 15,000원 상당의 그러니까 택배비만 결제하시면 네. 15,000원 상당의 샘플을 보내주는 그 이벤트 또 하고 있거든요.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왜 싱가포르 사람들이 소백지향 홍삼을 그렇게 찾는지 네. 미래에 왜 필요한 필수 음식인지를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백지향 홍삼 저희 링크 따라가시면 자세한 소개가 잘 돼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어떻게 섹스 네, 뭐 다음에 에이지로 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이, 이제 에이지 모델 바로 이제 연령 모델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태어나 가지고 예. 아이 때는 좀 이 세상과 하나가 되고 잘 내 자신의 개인 의식을 못 하다가 그다음 엄마에게 집착하다가 그다음에 아버지의 어떤 권위를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내 사춘기에 반항을 하다가 성인으로 이제 독립을 하는 것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아이 때는 그렇죠. 노는 걸 좋아하고 젖주면 좋아하고 아 젖주면입니까? 네. 그건 또 언제적 노래입니까? 이 정수라입니까? 이거 정수라는 아니고 아 정수라는 아니었나요? 네. 아이 때는 유밀이 아닌가요? 아 유밀입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세대 공감 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6070? 아니야 60, 80년대 노래일 거예요 네, 8090 네. 네. 자 하여튼 아이 때는 그런 이제 성장 단계별로 그렇죠. 원하는 것들이 이제 각기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인류도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장 단계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류의 이 성장 단계를 그 역사로 나눠서 태어나서부터 이 시간 순서대로 이걸 똑같이 나눠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보면 네. 아까 이제 카스트 시대 같은 경우는 한 300만 250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여기서는 이제 이 연령 모델에서는 인류의 탄생기를 25만 년 전으로 봐요. 현생 인류겠죠. 네. 우리 크로마뇽인 말하는 현생 인류가 시작됐고 이럴 때는 뭐냐면 처음 시작은 중심이 없는 단계. 산호로 치면 자기 의식이 없는 신생아 단계.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생아 때 대양감을 가진다잖아요.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뭐 난 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데. 내가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다라고 그거 하면 갑자기 뭔가 먹을 게 쏙 들어와요. 그죠? 젖이 들어오고. 아 내가 지금 뭔가 밑이 축축하고 용변을 봐서 뭔가 불쾌한데 그럴 때 되면 갑자기 뭐가 또 나와가지고 나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줘요. 그다음 내가 또 지금 잠이 와가지고 아우 이게 기분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 누군가 갑자기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때 말 그대로 세계와 나가 한 해가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지전능감 느끼는 네. 거죠. 대양감이란 세계가 하나가 내가 같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고 부모들이 고생 안 했잖아요. 나는 돈 버느라 고생했잖아. 그때 일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단계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1만 년 전 네. 그러니까 25만 년 전에서 이제 시작을 됐다가
이제 그 신석 혁명까지 한 1만 년 전 요 사이 정도 되면 이제 유아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유아기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데. 그러니까 일단 뭐 여기서는 아주 처음에 신생아 단계에서 완전 이 생각하던 거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기 자신을 생각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들에게 다 말을 건다는 거죠. 아이들의 특징은 모든 걸 의인화시키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애니미즘이 이때 나오는 거죠. 아. 유아기 때 애니미즘이 나오는 거죠. 오, 재밌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기원전 1만 년 전에서 기원전 2천 년 전까지는 바로 어머니에게 집착하는 시기. 우리가 인간이 처음에 엄마한테 집착하잖아요. 네.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나오지만, 자 아이가 이제 내가 좀 이제 자의식을 가지다 보니까 이 엄마가 내하고 옆에 있고, 네. 엄마가 나의 모든 욕망이나 이런 걸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를 내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집착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네. 하면 엄마를 내가 좀 더 잘 부려먹을 수 있을까? 우리 예전에 그 저기 털없는 원숭이에 나오잖아요. 네. 사실 아이들이 미소를 짓고 하는 것 자체도 엄마를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생존 전략의 한 일환이다라고 했죠. 진짜 잘 부려먹지. 그러니까 바로 이럴 때는 엄마 그러니까 모신, 어머니 여신, 모신을 상징 숭배하는 종교나 신앙들이 나오는 아동기쯤 되나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유아기 유년기 정도의 네. 유년기. 이때는 뭐냐면 이제 농업도 좀 발달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땅이 결국 뭡니까? 씨를 뿌리면 땅에서 씨가 자라가지고 곡식을 맺고 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겨울 되면 이게 또 다 사라지고 사람이 죽으면 우리 땅에 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하고 땅하고 같이 되는 거죠. 나를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예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궁이 움이고 무덤이 툼이잖아요. 네. 그 참 비슷한 느낌을 주잖아요. 툼.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럴 때 결국 이 전 세계적으로 나온 신앙들이 이제 엄마 신이죠. 모신을 여신을 숭배하는 거죠. 네.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성세 구조 인류학에서 나왔지만 아슈타르테 신, 아슈타르테 페니키아 지방에서 네. 아슈타르테 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슈타르라 불렀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는 데메테르 신, 데메테르 신이고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신, 이 다 여신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여신들을 다 숭상한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신화를 보면. 우리도 누가 있었지? 설현이 여신이었지. SK텔레콤. 입간판. 우리 여신 시대가 아니 우리도 사실 당구 신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신 적이. 주먹 말고 옥녀. 아, 곰 옥녀잖아요, 사실은. 왜 아니 사실은 곰을 남자로 만들어가지고 뭐 네. 이러면 되는데 왜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제주도 설문대 할망 신화였나? 제주도. 할망. 어쨌든 할머니 신화가 네네. 엄청 많잖아요. 요신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게 우리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일본도 여신이. 맞습니다. 일본도 여신이 나라 만들어요. 네네. 일본에. 응. 그러니까 일본을 처음 만든 그 신이 여신일 거야 아마. 아마테라스였나요? 천조 여신이었나요? 일본 신화에서요? 예, 예, 예. 네. 뭐 그 아마테라스 이전에도 천조 대신 이전에 맞습니다. 여신이 그걸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 뭘 뜻하겠냐 이거죠. 이게 결국 엄마를 아이가 엄마를 살살살 달래가지고 자기 이제 부려먹듯이 이 엄마를 이 돼지를 달래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수확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년기가 지나면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증오하다가 그러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거세 당하면 안 되니까 결국 아버지를 이제 존경하게 되잖아요. 아버지를 이제 동일시하게 되고 아버지를 선망하게 되잖아요. 네.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숭배 대상은 땅의 엄마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종교. 아. 네.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제우스가 되기도 하고 네.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뭐 우리가 보면 힌두교 같은 경우도 크리슈나 신 다 남성. 네, 네, 네. 그 재밌는 게 중국 같은 경우도 그 본래 은나라, 상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사를 좋아했는데 제사 때 사람들을 인신공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은나라를 처부수고 중원에 다시 등장한 주나라는 네.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사람을 제사 안 지낸단 말이에요. 이제 짐승을 지낸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다 비슷하단 말이죠. 네. 이전에 어머니 신을 지낼 때는 어머니는 당연히 사람을 낳고 무덤까지 다 하니까 인신공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버지 신이 들어올 때는 우리 배웠잖아요.
바로 그 유대교의 개혁자들이 그 바로 그 바알이라든지 이슈 아까 말한 이슈탈 이 신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신들은 본래 남성 여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서 여성적 성격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네. 나섰고 그걸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가 결국은 사람을 그런 인신공의를 하지 말고 할례를 하고 희생양을 바치고 짐승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게 일종의 또 다른 개혁이 되고 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결국은 이 아버지 신이 처음부터 갑자기 권력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열한 어떤 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천년간의 전쟁은 네. 결국 아버지 신과 엄마 신의 싸움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히브리는 우리는 아버지 신을 모실 거야. 그런데 네. 히브리 그 족 위에 나머지 신들은 이교도 이단으로 몰아붙인 이유가 뭡니까? 저놈들은 바알신, 바로 그 모신들, 남성 여성이 들어간 신들을 같이 모신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끼워 맞춰서 이런 건지 진짜 딱딱 맞기는 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이론으로 바로 바라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론은 그러니까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 거는 요거 자체가 하나의 궁극적 진리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종교 차원이고 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어떤 하나의 책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 네네. 이걸 한번 조망해 보자 뭐 이런 뜻이죠. 저런 분들이 테트리스를 하면 기가 막히지 않나요? 딱딱 끼워 맞추니까. 어쩜 이렇게 잘 끼워 맞추지? 자, 그런데 이 네. 시대가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 시대가 19세기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런데 혁명 일어나야죠, 이제. 저 이제 그렇죠. 바로 이제 계몽 시대를 거쳐 가지고 혁명이 네. 일어나면서 사춘기. 어떻게 됩니까? 신은 죽은 거 버린 거죠. 네. 신은 이제 죽었다. 아버지 신은 이제 살해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엄마 아버지 다 거부하고 네. 내 개인으로 살아가겠다. 이제 10대 사춘기 폭풍 질풍노도가 시작되는 거죠. 네네. 이 10대 중반 후반기에 이제 이유 없는 반항이 시작되고 이제 우리 나는 내대로 살겠다. 그 신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딱 이제 지금 이 현대가 도달한 시기가 네. 그 이제 질풍노도를 거쳐 가지고 그래도 이제 자립심 좀 가지게 되고 나는 이제 내가 혼자 살아보겠다. 네. 지금 현대는 만 19세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지금 현대가 현대는 평균적으로 한 만 19세 정도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연령이라는 게 시대가 갈수록 점점 짧아지게 그 연령 나이 먹어가는 게 점점 짧아지겠군요. 이제 한 예를 들면 10년 후에는 갑자기 한 25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이제 지금 가장 네. 아까 말씀드린 한 19세 정도가 서방 이제 유럽이라든지 네. 미국 소련 요 정도를 보고 있고요. 아, 만 19세 정도가 나라별로 따져볼 땐 네, 나라별로 따져볼 때 그러면 우리나 일본이나 중국 이런 유교 문화권은 아, 우리는 또 약간 고차원적이니까 20대 중반 정도로 가겠습니다. 너 우리나라의 나이요? 몇 살 할래요? 네. 우리 아직 여기 아니에요? 아빠 숭배하는 시대 아닌가? 예리하십니다. 맞아요? 네. 아직까지 아빠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 땅의 아빠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아빠가 무슨 숭배야? 아니 아직도 아니, 유교 사상과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예요. 우리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제사가 사라지면 제가 사춘기로 넘겨드릴게요. 뭐 20세기 초반에 네. 아버지를 잃어버리면서 복권을 상실했죠. 나라가 잃어버렸다는 네. 게 주권을 네. 잃어버린 게 아버지를 잃어버린 건데 네. 근데 그 기억이 아직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향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한 12에서 13 정도로 우리나라가 네네. 아, 많이 어리네. 근데 이게 어리면 좋은 거는 아닌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좋죠. 어린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리면 욕심이 많고 뭔가 자꾸 시도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성숙한 나이가 되면 성숙한 어른의 관점에서 아이들 같이 똑같이 내가 더 돈 많이 벌 거야, 내가 저렇게 출세할 거야 이런 관점 안 가지게 되잖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버리면 그래 그것도 좋은 일인데 나이가 지금 뭐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시 유치하게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어떤 순수함, 순진함을 좋아하지만 어린 시절에 그걸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오히려 어리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어리니까 발전을 하는 거죠. 자꾸 학습 능력도 빠르잖아요. 빠르게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 변화의 속도도 빠른 거예요. 그런데 네, 네.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변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학습 속도가 늦어지고 네,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그러면 연령이 나이 가장 많은데 어디예요? 어딜 것 같습니까? 나이 가장 많은데 유럽? 유럽 유럽에서도 프랑스
프랑스가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가장 진보된 나라들 있잖아요. 뭐. 네덜란드? 그렇죠.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진보됐어요? 아니 가장 이게 빠르잖아요. 예를 들어 동성애 결혼이라든지 뭐 대마초라든지 이런 거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국가에서 성노동자를 사가지고 성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죠. 나라에서 한 달에 뭐 한 번씩 그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떤 성적 관계를 맺기 힘든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 힘든 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아, 북유럽 국가들. 그 국가들이 한 23에서 25으로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이 성숙하다는 게 기본적으로 선진국이 맞긴 맞네. 왜요? 그러니까 뭔가 나이대로 보자면 이오보델로 우리가 에이지로 보자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이 국가들이 그 여성의 어떤 잘 보시면요.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진출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활발하잖아요. 지금 핀란드의 여성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가슴골을 드러냈다고 막 화제가 됐습니다만 거기는 그 동성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여자인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뭐 자기가 일종의 그 뭐죠 비정규직 일하면서 근데 35인데 지금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나름 성공적으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든지. 진짜 앞서 있긴 하다. 다 커 지금 35년 그러니까 35살인데 어쨌든 이전부터 그런 동성으로 부모님이 한 가정을 이뤘던 거잖아요. 그렇죠. 본래는 이제 엄마가 아버지 남자 이렇게 아버지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그냥 다른 여성 파트너를 해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인간은 결국 영적으로 성숙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인류는 계속 영적 성숙을 밟아나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신 종교 나간다고 해서 어른이 다시 아이가 못 된다고 했잖아요. 다시 애니미즘 가고 이런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런 건 아니고 결국 뭐로 갈 거냐. 결국은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20세기, 21세기의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정신이 종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종교가 된다. 네, 이제 그러니까 특정 종교. 아 나는 뭐 예수님, 부처님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신, 내 자신과 우주와의 관계를 깨닫고 내 내면의 어떤 것을 깨달아지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어 그런 종교 뭐 있지 않아요 지금? 증상교나 뭐 이런 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탕크루즈가 믿는 거 뭐예요? 이제 사이언톨로지. 네.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다 특정 종교인 거고. 네. 물론 이제 그런 특성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다른 종교들보다 예를 들면 내 정신 수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무게가 있는 경우 있겠지만 아마 말씀하신 그 정신 종교라는 거는 정말로 그 정신 세계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의 정신 세계 뭐 이런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의지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바로 아까 말한 자립심과 자기 인식. 그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 자신과 우주와의 관계를 깨닫고 내 삶의 의미를 충만히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국은 성숙한 삶이잖아요. 누군가의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스스로를 항상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진보라는 것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다.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것이 진보다. 그런 뜻이 아닌가 이런 싶습니다. 그럼 어쩜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일당비에 굉장히 큰 역할을 또 한다고 할 수 있겠군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 내 삶과 또 나와 우주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책을 다뤘잖아. 늘 얘기하고 철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쩌면 정신 종교의 시대로 가는 것의 최선봉에 우리 일당백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앞서가는 거 기차의 기관차를 보면 연기가 막 나잖아요. 그 김이 막 나잖아. 어쩌면 커피의 그 김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과 굉장히 또 유사하지 않는가 는 생각을 하면서 일당백과 늘 함께하는 우리 1kg 커피를 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커피 마실 때 그리고 좀 사색에 잠기게 되잖아요. 그럼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아 그러고 보니까 정신 종교 시대에는 커피 필수네. 필수 정도가 아니라 밥도 안 먹고 커피만 마실 것 같아. 괜찮다. 하루에 막 1kg씩 먹을 수 있으니까. 커피를 1kg면 100잔 정도 안 넣을까요? 그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대비인가요?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2030년 되면 여러분 하루에 100잔씩 커피 마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주로 다 액체로 대비를 하네요. 어, 그렇죠. 그게 사실은 예전이 고체의 시대고 네. 현대가 액체의 시대고 아... 어, 다가온 시대는 이제 기체의 시대가 된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미리미리 액체로 좀 채워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kg 커피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먹기도 편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1kg 커피와 늘 함께 네. 하시고요. 1kg 커피 앱 다운로드 받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도 금방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당백과 함께는 1kg 커피였고요. 자, 그럼 이제 AG도 이제 네. 어느 정도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AG는 결국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지금 근데 여러 가지 핵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과연 인류가 네. 생존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인간도 성장하면서 제일 위험한 시기가 10대 네. 이 반항기와 질풍노도 시기에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오토바이 같은 것도 타서 뭐 멋을 부리기도 하고 또 괜히 위험한 짓을 할수록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 선망의 대상이 된다. 네. 이런 잘못된 프라이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시기에서 사실 정말 그 성인으로 무사히 넘어가기 위해서 정말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된단 말이죠. 벼랑과 벼랑 사이에서. 그럼 외나무 다리 건너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류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지만 네. 갈수록 많이 우리가 성숙해 가고 있으니까 잘 대처해가지고 인류의 생존 확률은 아주 높다라고 예상을 합니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로렌스 토브는 그래도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으시는 분 같고 네네. 다만 그 2050년 정도부터 열릴 정신종교의 그 시대 네. 그 시대 전까지는 조금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격해질 수는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종교혁명이 일어나면 모든 혁명은 기본적으로 피를 부르게 돼 있고 네네네. 모든 혁명은 그 1파로 끝나는 게 아니라 2파, 3파를 항상 불러오기 때문에 그 혁명이 그 될 때는 결국 혼란스럽고 그 혼란의 와중에서는 많은 유혈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건 혁명의 기본 일반 그 룰 아닌가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혁명의 시기를 또 잘 네. 현명하게 견뎌내기 위해서 혹은 뭐 잘 헤쳐나가기 네.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전체가 조금 더 의식이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지금 네. 우리가 이제 결국 인류라는 이름 속에서는 우리가 새로 맞는 지금 맞고 있는 정신 종교 시대 2 이쪽 지금 맞고 있다 이거죠. 네. 지금 혁명과 발전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는 거죠. 그 정점이 이제 2050년에 올 거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자,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바뀔 건가?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결국 지배 엘리트가 지금은 우리가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지배 엘리트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회사에서 경영 관리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과학 기술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네. 하다못해 주식 같은 경우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시대가 올 거냐? 결국은 흔히 말하는 정신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 그 엘리트로 대체가 될 거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근데 그 시대에는 이제는 옛날에는 지도자가 있으면 신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도자와 신자, 엘리트와 대중, 남녀의 구별이 사라지면서 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준들이. 구태여 이제는 목자가 있고 양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네. 다 목자가 되고 누구나 다 양이 되는 시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까? 지배계급이 그렇게 가만히 둘까? 아니 근데 이제 이게 흐름은 지금 이분의 네. 책을 좀 더 읽어보면 아주 역사적인 그 변천의 과정들이 아주 설득력 있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는 뭐래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노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냥 자연이 알아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네. 이제 큰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해 종교혁명이 일어나는 곳은 종교벨트 아까 네. 말씀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이제 북아프리카 쪽인데 여기서는 예전부터 종교가 많이 나왔잖아요. 세계 종교는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 기질들이 그게 맞다는 거죠. 새로운 카스트의 시대에 그 기질이나 문화가 맞는 쪽이 결국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왜 노동자 시대하고 맞냐면 그 유교적인 원리나 사회조직 원리가 아주 팀워크를 좋아하고 네. 그런 어떤 협조를 하고 양보를 하고 이런 게 익숙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보다 더 잘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시대에서는 그런 나라들이 결국은 패권을 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우리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슨 국선도도 있고 뭐 정산도도 있고 네. 동학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예를 들어 수출한다고 할 때
근데 아무래도 그쪽 국가들의 이거보다 이게 흔히 말하는 잘 약하죠. 팔릴 거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세계 종교적인 보편성을 그쪽 종교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겠나. 네. 우리 같은 경우도 당장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기독교 천주교인들 네네. 박해된 지역 가기 보다는 아, 물론 많이 가시겠습니다만 네. 예루살렘 성지순례 이런 여행 상품이 많이 나오고 많이 가잖아요. 불교도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2차 돈의 순교가 이루어진 이런 뭐 찾고 이런 것보다는 아 부처님이 베나레스 녹야원 이런 데 가서 이런 걸 다 찾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정성 우리가 여행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오리지널리티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향후 앞으로는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산업이 된다는 거예요. 명상, 요가, 선, 무술, 심리학, 테라피 이런 것들이 결국 주요한 산업의 어떤 기반이 될 거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종교가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정신 종교투라고 했는데 정신 종교투가 아주 큰 사업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정신종교2 정신종교 가진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의식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종교가 가장 급성장하는 사업 분야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급성장하는 사업 분야에 가장 뛰어든 게 종교예요. 그래요? 뭐냐 하면 병원과 교육이죠. 보건과 교육 분야가 지금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수익도 높고 종교들은 다 뛰어들고 있잖아요. 가톨릭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가톨릭 병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성모병원. 우리도 지금 성모병원 있죠. 네. 원광대 병원이 있죠. 동국대 병원이 있죠. 불교, 그 가톨릭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연대 기독교 세브란스 병원. 네네. 그리고 교육 분야 다 사학들이 대부분 종교에 관전하죠. 선화예고. 아 거기가 기독교예요? 뭐 크리스천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 몰라요, 카톨릭 나는. 아니에요 카톨릭?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종교가 이제 새로운 정신 경제 시대의 그 산업 기반이 될 것이고 물론 이제 그 전제가 있죠. 사람들이 좀 더 소비를 간소화한다는 거. 이제는 과시적 소비를 안 할 거다 이거죠. 필요한 소비만 하게 될 정신이 것이다. 정신이 더 중요해지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적 평등이 좀 더 이루어질 거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 리더들이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에 상업 그 상인 시대의 어떤 윤리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는 가치 다 파트너로 대우하고 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적정 기술이라 해가지고 이제는 첨단 기술은 물론 들어가지만 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는 벗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 적정 기술을 한다 보면 공업화한 지역에서는 조금 어떤 생산을 늦춰질 것이고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종교 벨트의 국가들은 그런 적정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좀 더 경제적인 수요를 충족해내고 그러면 전 세계가 피타이 갈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조건이 충족될 때 결국은 우리는 이제는 세속적인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뭔가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내가 과연 살아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는 뭐고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지금 깐트식의 의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이 시대가 사실은 열리는 거 아니냐 바로 그 칸트가 말하는 정말 영구 평화의 시대가 이런 식으로 열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네. 또 이런 새로운 전망도 저희가 네. 한쪽에서 또 두고 있으면 네. 또 기분은 또 나쁘진 않네요. 뭐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끝내기 전에 제 네. 상 위에 여기 테이블 위에 이렇게 귤들이 몇 개 있는데 아까 못 참고 중간중간 계속 드시더라고요. 네. 이게 얼마나 맛있는 귤인지 네. 이게 저희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귤이죠? 맞아요. 네. 제주도에서 직접 이 귤을 네. 본인이 자식처럼 기르면서 농사지은 네. 귤인데 우리 이제 정방님, 정프로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 네. 스태프분들이랑 네. 고생하신다고 귤을 보내주셨거든요. 감사히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네. 자식처럼 기르셨는데 자식 참 많으시더군요. 네. 맛도 다 달라요. 너무 맛있고. 안 아픈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 또 찾아뵐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새로 준비한 이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콘텐츠들도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또 재미있는 콘텐츠 아마 곧 네.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콘텐츠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